오다시사 강좌는 그림이나 사진의 효과를 적용하는 편집 강좌입니다. 지금 앞 강좌에서 그 글자에 대한 설명을 쭉 했고요. 이게 그림에 대한 설명인데, 이 보여주고 있는 네 가지 그 항목으로 실행하는 방법을 이렇게 이대로 실행하면 됩니다. 그 샘플 동영상 불러왔을 때 그 적용한 내용들을 정리한 것이니까 이대로 그 적용을 하면 되는 거고요. 제 목소리가 거북하신 분은 이걸 봐도 됩니다. 그 기능 실행을 할 때. 근데 보통 이 내용 외에 보조적인 다른 더 추가되는 그 내용들이 많이 있으니까 제 목소리도 귀 기울여야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정도로 이론적인 것은 기본적인 설명 끝내고 바로 화면을 불러오겠습니다. 지금 여기 초기 화면인데 곰믹스 편집 프로그램 여기에서 앞에서 앞 강좌에서 설명했듯이 이어서 하는 거니까 그 이전에 불러왔던 파일을 불러오기 위해서 여기를 누르고 이 인트로 화면이었죠. L을 누르고 여기 누르면 이와 같이 등록이 됐습니다. 등록이 되고 이제 활성화가 됐어요. 이 화면에서 이미 여기에는 뭐 그림도 사진도 글자도 동영상도 뭐 이 오디오 그 사운드도 다 불러와져 있는 상태니까 새로운 걸 불러오기 위해서는 초기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 메뉴 설명이 필요해요. 이 앞에는 이제 그 동영상하고 글자는 처음이니까 거기까지는 이제 그대로 그 이 기능이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밑에 쪽은 설명을 다 드렸고 이 옆으로 있는 설명을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현 화면에서 이 텍스트 이미지는 그 텍스트를 글자를 초기에 처음 화면에 입력을 할 때는 얘를 누르면 이와 같이 이런 내용이 없이 이제 바로 이 텍스트 추가 버튼이 들어와서 이쪽에 커서가 깜빡이면 여기서부터 글자를 입력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화면부터 바꿀게요. 지금 여기는 이제 초기 그 앞에 스타트에 글자도 그림도 다 함께 있는 거라 이 화면이 뜬 거니까 마우스를 이쯤 옮겨놓으면 이게 이제 그 앞에 처음 화면 사라지고 이 글자가 이게 그림이니까 캡처한 이미지를 그대로 이제 그림 대신 설명을 할 거예요. 이렇게 이제 그림을 이 그림을 불러오기 위해서는 여기 맨 처음에 다시 추가로 불러온다고 하면은 여기를 누르고 이 파일 추가를 눌러서 이 파일은 불러왔었죠. 근데 이제 텍스트를 입력하고 다른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텍스트 페이지를 이미지를 누릅니다. 누르고 여기서 텍스트를 이 커서에서 입력하면 글자가 입력이 되고 다시 다른 그림을 불러올 때 여기서 헷갈려요. 여기에 지금 그림 불러오는 기능이 글자도 비슷한 것도 없어요. 이미지라는 게 있는데 눌러봐야 이게 변화가 없고 화면이 텍스트 이미지하고 같이 붙어 있어서 이 텍스트 입력 추가를 했기 때문에 열린 창에 같이 있고 이미지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텍스트 다음에 이미지가 있으니까 텍스트 이전으로 돌아가야 되죠. 여기 이전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눌러야지 이게 이 텍스트 입력창 들어가는 거 여기는 이미 이 작업했던 내용들이니까 이쪽에 또 그 추가하는 이미지 추가라는 버튼이 이걸 누르고 새로운 이미지를 불러올 때 그 이거 기억을 하세요. 이게 좀 혼란스러운데 이 새로운 이미지를 불러올 때는 여기를 눌러야 된다는 거. 그러면은 이쪽에는 이제 오브젝트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여기도 오브젝트가 이미 만들어 놔진 그 이동 버튼을 누르면 여러 가지가
이것도 뭐한 수십 가지가 기능이 있는데, 그걸 이제 이용을 하면 편리하죠. 이렇게 해서 여기서 한번더 눌러야 됩니다. 내 컴퓨터에 있는 걸 불러오려면 더블클릭을 하면 이렇게 열리고, 이 앞에 이 편집된 이 그림이 바로 여기 있는 이 5-1 이 그림으로 불러온 겁니다. 지금 여기 이그 이렇게 만들어진 것은 앞에도 설명을 했지만, 이제 콤캠이라는 그 캡처 기능으로 이용하면 아주 편리합니다. 이렇게 해서 불러오는 것이고요. 이게 이제 이 불러와진 것을 실제로 그 어떤 효과를 적용했는가를 이게 이제 수정도 해야 되고 확인을 하려면 여기 밑에 타임라인에 들어와 있는 이미지 이거를 더블 클릭을 하면은 달라진 부분이 여기 라인이 노드점이 하얀 사각형 노드점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어요. 빨간 라인 외곽에 이게 이제 선택이 됐을 때이 이미지에 대해서 그걸 변화를 줄수 있는 거죠. 변화를 주고 이 여러 가지 효과를 적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얘를 더블 클릭을 하니까 여기에 이 사진이 그림이 나타나서 이 그림이 선택이 됐어요. 그리고 바로 위에 이 보면은 글자의 효과를 줄 때처럼 나타나기가 있고, 이게 뭐이 위에 그 한글에서 하는 것 같은 크기 뭐 이런 거 회전 이런 여러 가지 옵션은 여기서 정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화면도 이 자체에서 대각선으로 늘려서 확대한 거고, 여기서 주는 것은 나타나기를 어떻게 했는가. 여기 이 아래쪽 방향이 삼각형 여기를 누르면 지금 이 선택된 게 여기였죠. 얘가 서서히 커지면서 나타나기 가로 속에 회전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기능을 선택을 하고 타임을 또준 거죠. 여기 보면 5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얘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데 이 시간을 지연 시간이 5, 이건 뭐 5초는 아니죠. 그럼 이제 뭐 10분의 5초나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적용이 된 것을 여기에 이제 그 마무리로 저장하듯이 이 적용 버튼을 눌러 주었을 때이 움직이지 않는 이 이미지에 생명체가 불어넣어 준 겁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고 모든 게다이 나머지도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해서 적용을 한 거예요. 그리고 다만 나타나는 위치를 정할 때 이게 딱딱 붙어버리면 너무 이 내용이 이거는 이제 맛보기로 이런 게 있다는 거 나타내기 사라지기 그런 기능들을 주어서 이럴 때 이제 사라지기도 기능을 여기 누르고 보면은 적용이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커지면서 사라지기 뭐 이런 식으로 적용을 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다 이미 저장된 내용으로 그 위치는 이거는 여기지만 이 그림은 현재 위치에서 나오지만 이 그림은 얘는 다음 그림은 여기 숫자가 달라지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또세 번째는 더블 클릭하면 5-3 바뀌었죠. 이렇게 해서 위치를 정해주고 이 앞에 스타트에 있는 것은 지금 이 이미지도 텍스트도 한 프레임 그 범위 안에 편집되어 있기 때문에 다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미지는 이제 지금 설명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들어보시고 그 내용을 어떻게 불러왔고 어떤 그 옵션으로 어떤 효과를 적용을 했고 위치는 어떻게 어느 위치를 마우스로 어느 위치를 지정해주고 이런 부분들이 모두 그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적용이 된게 완성된 게 하나의 작품이 끝내줬고요. 그래서 이미지 설명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두 가지가 남았는데 다음 강좌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